18일 한예슬이 스파이명을 촬영해 복귀하면서 이른바 한예슬 쇼크로 불렸던 사건이 잘 수습되는 분위기인데요. 사상 초유의 촬영 거부 사태였던 만큼 연예계 안팎으로 수많은 말들이 떠돌았었죠. 한예슬을 향한 선배 연기자들과 동료들의 한마디, 스타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았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출연 중이던 스파이명월의 촬영을 거부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연예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한예슬. 이틀 만에 귀국길에 올라 18일부터 다시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한예슬 쇼크를 놓고 연예계에선 여전히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렸던 MBC 새 주말 드라마 천번의 입맞춤 제작 발표회 현장. 이곳에 참석한 이순재는 연예계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촬영장을 떠난 한예슬에게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이거는 시청자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조건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시청자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그렇습니다.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연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이순재. 그러면서도 이순재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현황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번 주 만들어서 다음 주 방송 아니면 오늘 찍어서 내일 방송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절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주인공들이 미니시즈를 하게 되면은 거의 쥐야 일주일 동안 내리 밤을 새야 돼요. 이건 사실은 초인력, 초인간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순재는 한예슬이 촬영 현장에 복귀해 다시 열심히 촬영에 임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본인이 들어와서 좀 사과를 하고 드라마를 다시 참여해서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 드라마 지구는 못 살아로 브라운관에 복귀하게 된 지우힘의 최지우. 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지우힘의 역할을 맡았고요. 그녀 역시 선배 입장에서 한예슬 쇼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드라마는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이니까 약속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스타는 역시 스파이명월에서 한예슬의 상대역인 문정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명월에서 강우 역할을 맡은 문정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파이명월에서 한류스타 강우를 연기 중인 문정혁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정혁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열심히 끝까지 잘하자 마무리하자 모두 화이팅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촬영을 이어가는 모두의 마음은 편치 않을 듯 싶습니다라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회식 직전에 쓴 트위터에서 문정혁은 한예슬을 응원해주길 바란다면서 예슬이도 실수는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팬 입장에서는 끝까지 힘이 되어주세요. 저도 오늘 회식에서 단둘이 오빠로서 따끔히 해줄 말은 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받아줄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예슬을 감싸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예슬 쇼크는 한예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예계 대표 소셜테이너 배우 김여진은 한 일간지의 기고문을 통해 한예슬 쇼크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여진은 기고문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0분짜리 드라마 두 편, 꽤 긴 영화 한 편 분량을 서너 달씩 찍는 그 분량을 닷새 만에 찍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초인적인 버티기입니다라며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을 언급한 뒤 한예슬씨의 행동이 가지고 온 파장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하는 기분이 듭니다. 스태프였다면, 감독이나 작가였다면, 조연배우였다면 지금처럼 얘기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한예슬을 둘러싼 스타들의 말말말. 아마도 안방극장 팬들은 스타들의 발언을 통해 한예슬 사태를 바라보는 현업 종사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